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국내장 어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돌아오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주가 강세였고, 여기 2차 전지주도 오름세를 보였었지요. 코스닥도 제약 바이오 랠리 속에 지수는 두달 만에 830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앞서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동시호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장 대비해서 0.48%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0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대체로 혼조세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1%대 조정 출발이 예상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하락세가 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네이버의 주가가 한1%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 종목도 더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쪽에서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많은데, 최근에 호실 쪽에도 불구하고 주가 좋지 못했던 KB금융의 주가도 오늘 한 2%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신한지주 역시 2%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예, 삼성 SDS는 오늘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한국전력이나 SK,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까지 약세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일 종가 대비해서 0.33%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830포인트 회복이 되는지 여부도 잠시 뒤에 봐야 될것 같고요. 예상 체결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실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장 강세였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나노스의 주가가 오늘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고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7B의 주가가 2.73%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부의 첫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예, 오늘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예. 어제 시장을 보시면, 물론 어제 2차 전지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셌고, 또 여러 다른 섹터들도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소비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장 초반보다 오후로 갈수록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9월 말, 이제 우리는 추석이고,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하죠. 이 명절이 또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업체 중에 이제 GKL이고요. 어제 물론 파라다이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GKL은 그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GKL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유커의 유입이 이제 본격화되는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상하이나 장쑤성에 이제 그 금지가 좀 해제가 되는, 부분 해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당장, 항공편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전세기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본격적으로 유커가 유입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쪽의 분위기를 본다면, 작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달에는 80%, 전년 대비 80%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달 들어서도 이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KL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유커가 많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개별 관광객 역시 그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반기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성장할 부분이 좀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인들에게 쏠려 있던 그런 매출 구조가 이제 일본인 쪽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모멘텀은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 시점에서 좀 상승으로 돌아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한 달 정도 이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방향의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적은 가운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GKL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GKL 같은 경우는 또 고배당주,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배당 성향이 항상 50%를 넘어가는 그런 고배당주고요. 반기 배당 130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배당 주당 배당금이 지금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800원으로 잡았을 때 시가 배당률 현재 가격에서 약 3.3%. 만약에 1000원 정도로 잡는다면 그 배당 성향 그 시가 배당률 당연히 올라가겠죠. 3%에서 약 4% 정도의 배당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서서히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시기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중추절이라는 또 명절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신다면 좀 긍정적인 선택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32,000원 손절라인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소비주 중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GKL을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어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5%나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적었었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높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미래 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투자 분석의 고수 김홍식. 예, 수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 추천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매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수익률 현황부터 볼 거고요. 잠시 뒤에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신 CJ E&M이 0.4% 수익권에 있는 거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돋보이는데 어제장 10% 급등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섹터에서도 두 종목을 갖고 계신데 8월 23일에 매수됐던 포스코 캠텍 역시 지금 신고가 행진인데요. 26.89%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십니다. 더존비존도 10% 가까이 수익권이고요. 이어서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과 아프리카TV는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큰 움직임 없고요. 그 밖의 종목들 수익권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BH가 4%대, 알테오제는 11.90%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알테오제는 주가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PNT, JW신약도 김홍식 팀장이 최근 추천주에 들어가 있는데 각각 5%, 7%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어제장만 포스코 캠텍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26.89%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현대건설, 애경산업, 에스모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박동현 본부장의 1위 종목이 2차 전지라면 김홍식 팀장의 1위 종목은 남북 경협 쪽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쌍용 양회가 어제장 3%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36.09% 수익으로 1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이어서 대아TI가 20% 2위, RS오토메이션이 3위, 알테오젠, SFA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함께 보시죠.
4위부터 8위까지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지금 4위이고요. 단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5위, 또 여기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 캠텍이 6위를 기록하셨습니다. 김유윤 연구원의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25.91% 수익을 내면서 목표주가 달성이 됐고요. 소녀르 팀장의 프로스테믹스가 25.33% 수익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브 매미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부터 3위도 함께 보시죠. 예, 오늘 순위 변동 없는데요. 소녀르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여전히 1위입니다. 66.67% 수익이고 이용호 팀장의 코나아이가 45.45% 플러스 수익으로 2위, 또 역시 소녀르 팀장의 문배철강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목표주가 달성된 종목도 함께 보실까요? 단종민 팀장의 한솔재지 15.86% 수익 내면서 목표주가 달성이 됐지요. 소녀르 팀장의 빅텍도 10% 수익 짧게 잡으시면서 목표주가 달성이 된 거고요. 김유윤 연구원의 세 종목이 한꺼번에 목표주가 달성이 됐는데 YG엔터, 한미아폼, 윈스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셨고요. 박동현 본부장께 수익률 리뷰를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10% 수익이요? 네, 예. 어제만 해도 10%를 급등한 종목인데 사실 다들 재료는 나와있던 내용이었습니다. 2차 전지용 생산 설비를 증대했고 NCN 양극화 물질 제품을 좀 다변화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서 좀 많이 증가가 했는데 네. 지금 L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가 7,000톤에서 19년도에 8,000톤까지 증가가 또 예상이 되고 LCO를 한 단계 넘어선 MCN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고 4월에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또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는 캐파가 3,700톤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19년도부터 이제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을 이제 상승에 좀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코스모 신소재 박동현 본부장 포트넷 종목이어서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목표주가 34,000원까지 기대를 좀 해볼 거고요. 김홍식 팀장님, 쌍용 양회가 지금 전체 전문가 수익률 4위에 올라있는데 오늘 대북 특사단이 북한으로 떠났죠. 네.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쌍용 양회를 좀 자주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경협주의자 뭐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배당도 매 분기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죠. 네, 그리고 금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특사단이 방북을 일정을 당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뭐 추후에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정상회담이라던가 뭐 북미 회담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이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이후 일정이 마감이 됐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경협주들이 하락폭이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경협주들이 많이 움직이겠다 해서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수익 청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재차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양회는 목표가를 지난주에 7,2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뭐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을 반영하면 오늘 코스피가 한 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던데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부터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어제 나란히 올랐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밀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21거래일 만에 어제장 28만 원 선 회복이 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36% 더 오름세를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도 0.5%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포스코의 주가는 여전히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대비 1%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LG화학의 주가 어제 좀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0.14%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뭐 현대차나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24%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310선에서 시작이 됐고 코스닥은 반면에 강보합권이거든요. 827포인트로 두 달 만에 지금 83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게요. 어제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거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장만 9% 급등이 있었거든요. 시총 1위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더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신라젠이 시가총액 2위에 올라왔습니다. 0.64% 상승으로 78,200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CJ E&M의 주가는 오늘 소폭 밀리고 그 밖에 나노스 HLB가 강세 출발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메디톡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다시 시가총액 6위로 밀렸습니다. 어제장 5%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다시 1.6%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바이로메드의 주가가 0.21%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 그 밖의 종목들은 약세 출발인데 일단은 2차 전지주가 강하죠. 어제 신고가 또 나왔었던 포스코 캠텍은 오늘 살짝 쉬어가면서 0.79% 밀리고 있습니다. 예, 9월 5일 수요일장 흐름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은 소폭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FHIC라는 회사인데요.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화갈륨 소재를 이용한 전력 증폭기 전문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소재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RF 이제 신호 증폭기의 핵심 부품인데 통신 및 방산 부분에서 이제 주로 쓰입니다. 무선 통신 기지국부터 무인 항공기, 미사일 탐지 레이더까지 전방 산업에 두루두루 쓰이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탑재된 이제 고출력 통신용 RF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화갈륨 같은 경우에 기존의 실리콘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력 사용량도 20% 가까이 줄었고 효율은 10%나 또 증대가 됐습니다. 근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보시면은 실리콘 기반 장비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5세대 이동 통신이 되면서 이제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가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갖춰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또 이제 성공을 하고 내용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RFHIC는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8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한 4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4억으로 81%나 증가를 했습니다. 방산 부분에서 기여도도 높았고 트랜지스터 등 주요 제품의 매출 증가가 좀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5세대 이동 통신의 시장입니다. 이제 내년 3월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제 5G 상용 장비 선정에 의해서 4분기부터는 이제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5G는 4G 대비해서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좋아야 되고 데이터 양을 또 빠르게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화갈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트랜지스터와 비교해서 열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이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화갈륨의 이제 트랜지스터로 전향이 됐을 경우에 매출액이 더욱더 증대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에서도 4G가 아니라 5G로 하면서 트랜지스터 공급을 또 하게 되고 이 공급을 통해서 매출액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통신산업에서는 좀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5G만 구축에 따른 이제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시기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훨씬 더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투자 사이클 후반에는 이제 실적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접기는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산 레이더용 질화갈륨 및 전력 증폭기 매출 확대가 이를 희석시켜 줄지는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잠깐 그래프 좀 보고 가실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돌파 매매 좀 자리입니다. 지금
출렁거리면서 지금 28,000원을 계속 건드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확 돌파를 한 게 아니라 차츰차츰 지금 위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을 경우에 한번 크게 또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매수가로는 26,800원, 목표가로는 34,000원, 손절가로는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테스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장치 산업이고, 그래서 투자 규모는 되게 큰 반면에 투자 금액을 단기간에 좀 회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기존 이제 진입자들에게는 좀 안정성이 보장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팹리스 이제 업체향 제품에 테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면 매출액은 160억 원으로 2분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2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47억 원으로 예, 7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난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30%씩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실적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경우에는 단일 품목에 치우지 않고 고른 제품군의 성장이 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AP 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이제 요동을 많이 쳤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RF 칩, 스마트 카드 IC, MCU OLED 드라이버 IC, 뭐 CIS 등 다양한 이제 제품으로서 매출액이 고르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사가 이제 후공정을 100% 외주하는 품목으로 이제 확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우상향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호실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그 자원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게끔 후공전을 계속해서 외주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저 외주를 100%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유일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가동률 상승이 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상승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종업계 평균 펄을 보게 되면은 14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인데 앞으로 15% 정도는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이제 뭐 성장 배경이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1년간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해외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을 좀 압도할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는 현재가로 이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로는 37,000원, 손절가로는 27,500원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뭐 요즘 가장 핫하고 잘 팔리는 MLCC 소재의 대장 주이기도 하죠. 이번 3분기 매출 예상액으로는 2조 887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 증가가, 영업이익은 약 한 3,0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192%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MLCC 업황 호조는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익률도 앞으로 상향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LCC는 지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이제 증설 부분이 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액이 좀 더 견인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을 역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데 19년도에도 좀 전망이 밝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MLCC 호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좀 일본의 가장 1등 이제 부품 소재 회사인 무라타 또한 MLCC가 속한 사업 부분 최근 분기가 수주 잔고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126%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액은 이제 높은 성장률을 통해 가지고 정장 사업 및 산업용 등 중장기형 수요가 계속해서 양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중장기 가시성을 이제 확보한 이제 전장용 MLCC 수요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자동차가 기계화 부품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자동차 또한 전장 부품으로 좀 전자 부품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추세에 MLCC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부터 연간 전장 매출 비중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수요는 더욱더 강해질 이제 전망입니다. 또한 이런 이제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5G도 언급을 드렸는데 5G에 대한 MLCC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IoT든 4차 산업의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에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MLCC 시장은 앞으로 향후로 2년 만에 약 한 80% 이상 앞으로 더욱더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주가는 이제 19년 기준 대비해서는 표가 12로 지금 예상하는데 글로벌 카메라 MLCC 업체 대비해서 현저히 아직도 할인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MLCC 같은 고부가치 제품 경쟁력을 통해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고마진 정장용 이제 MLCC 판매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이제 현재 지금 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20만원, 손절가로는 14만 4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현 본부장 탑픽 종목 세 종목 봤는데 세 종목 모두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5G 이동통신 시장 가장 큰 수혜주 RF, HIC부터 말씀을 주셨고 테스나의 삼성전기까지 삼성전기는 향후에 MLCC 시장이 앞으로도 8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셨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 있을 겁니다. 김홍식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네. 뭐 천연제재 동물약품이라던가 기능성 첨가제, 그다음에 배합 사료 등을 뭐 생산이라던가 판매, 유통하는 업체이고요. 뭐 글로벌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좀 체결을 해서 고품질의 기능성 첨가제를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닭고기 업체로는 뭐 마니커, 사료 제조및 이제 판매 업체로는 이제 팜스토리, 그다음에 축산업 및 이제 육류 가공 유통 업체 우리손 FNG의 이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시세 하락이라던가 생물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었었고 뭐 사료 첨가제 판매 및 반영이 되었었지만 사료 첨가제 판매 확대 및 이제 고객사 다변화 를 좀 기인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3분기는 뭐 증익이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는 그 이후로는 뭐 동가의 가격이 전년 수준 대비 또 유지될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그로 인해서 하반기는 높았던 시세 부담 완화와 체력 향상에 따른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옵티팜에 대한 지분을 약 37.5%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옵티팜은 9월 중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상장 이후에는 이제 이지바이오 또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평이 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옵티팜 같은 경우에 이종장기 개발이라던가 백신 개발, 그다음에 인체진단 키트 개발이라던가 동물 질병 진단 박테리아 이제 파지 제품 판매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약 10년 동안 장기 이식용 무균 돼지를 좀 개발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에 장기 이식하는데 문제가 되는 면역 거부 반응 인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었다는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옵티팜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지바이오의 이제 성장에도 충분한 기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투자를 해보기에는 좀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디딤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디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및 뭐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뭐 동남아라던가 홍콩 등지에서 홍콩에서 가맹 사업을 운영을 또 하고 있어서 해외 프랜차이즈로 좀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마포갈매기라는 뭐 브랜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술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최근에는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를 좀 런칭을 했는데 런칭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식당의 가맹점은 2017년 12월에 출시가 돼서
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51개의 매장이 이제 진출이 됐고요. 네,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건을 뭐 오늘 고려했을 때 올해 말까지는 110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구축된 자체를 통해서 이제 원물 매입 그리고 가공, 유통,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다변화된 브랜드를 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세를 힘입어서 내년에는 200호점까지 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디딤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연안식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대표 요리로는 뭐 꼬막 비빔밥, 멍게 비빔밥 등 뭐 파전 이런 부분 요리류와 그다음에 각종 해산물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닷가 분위기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선술집 분위기를 같이 퓨전을 하면서 맛집으로도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좀 가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뭐 인건비비 뭐 임차료 증가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보여지기는 하지만 뭐 연안식당에 대한 상승세와 기존 직영점들의 이제 매출 회복세 그로 인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창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토픽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상향된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하방으로 이탈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4,3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좀 명확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이리버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 아이리버는 뭐 브랜드로 유명한 뭐 디지털 복합 멀티미디어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뭐 SK텔레콤이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었었고 그 말의 즉슨 아이리버에 대한 투자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는 간접적으로 다가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핸드폰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MP3 플레이어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해결책이 좀 필요했었죠. 그로 인해서 고음질 이제 플레이어 제조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뭐 누구미니와 같은 AI 디바이스도 위탁 생산 중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음반,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공급 그리고 유통 사업의 매출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에서도 이제 성장 궤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1월에는 SK텔레콤이 SM이라던가 JYP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와 같은 뭐 엔터와 음원 유통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콘텐츠 사업부의 외형 성장을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가세질 전망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고음질 음원 유통 사업의 분야에서는 좀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는 하지만 매니아층을 위해서 고음질 음원 전문 플랫폼까지도 등장 가능성을 좀 존재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SK텔레콤의 시너지를 발휘를 하면서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흥행에 연이어서 진행 중에 있고 최초 빌보드 진입 시에 간접적인 수혜는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좀 흡수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도 무조건적으로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SM이라든가 JYP, 빅히트 엔터와 같은 지금 엔터주들의 강세들을 지켜본다라고 하면 음원 유통 협약에 따른 하반기 실적에도 충분히 기여될 수 있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5월 달에 대비해서는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을 했었던 5월 달부터 기관이라든가 이제 투신의 강한 순매수가 차후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주가 형성대를 재차 구축해 나아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안정장치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3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김홍식 팀장님의 탑픽 종목 세 종목 봤습니다. 이지바이오, 디딤, 아이리버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 세 종목 모두 상승을 앞두고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세 종목씩 종목 추천을 해드렸는데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박동현 본부장께 지금 자리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신사업 기여와 뭐 실적의 상승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지금 현재 연료전지 및 면세 유통 등 신사업을 또 개선하면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고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이제 신사업 이익 기여가 확대에 따라서 가치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업 중에 연료전지는 이제 신규 수주로 이제 본격화는 사실 2023년까지 연평균 꾸준하게 29%까지 선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확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 가속화는 계속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 유통은 이제 두타모를 합병하면서 특허 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면세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출을 좀 더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경우 사실 최근에 호재의 거리가 더 있죠. 자회사인 네오플러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장 가치 반영으로 좀 이제 주식의 기대감도 있고 배당 지급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 이제 다양한 선순환 구조와 주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굉장히 긍정적이신 걸로 저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장 초반에 4%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름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요. 어제 장 종료 이후로 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오일 정제 기업과 대규모 공사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매수 창고에도 지금 4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떨까요? 김홍식 팀장님.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죠. 네. 그리고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에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정유회사로부터 2조 8,979억 원의 규모의 원유처리시설 공사 수주와 그 다음에 같은 회사로부터 5,266억 원 규모의 폐열 회수처리시설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는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60%가 넘어가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풍부한 기수주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 또한 좀 개선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주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 실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는 올해 4분기로부터 현황 프로젝트에 대한 뭐 마무리와 함께 수익성이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도 투자 의견 긍정적이신 거네요.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노를 볼 텐데 시가총액이 540억 대는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요. 오늘장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6%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에 전기차 관련 수혜주다라고 분류가 되던데요. 어떻게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에 가담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네.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확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추세 자체가 대기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제 질소 산화물을 저감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대기 환경 보존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뿐만 아니라 플랜트 선박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 티타늄 소재로부터 이제 질소 산화물 제거용 촉매까지 생산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 기업이며 국내 발전소 및 선박용 SCR 시장의 1위 기업이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전망들 소재 거리는 좋지만 제가 잠시 그래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이제 모습은 아닌데, 제가 추세 전략을 많이 펼치는 이유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모멘텀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소재가 나왔을 때 충분한 거래량과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지만이 좀 매수를 추천하게 되고, 사실 소재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지금 현재 자리로서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이 부분만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노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대유의 주가가 어제장 20% 이상 올랐고 오늘도 10%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김홍식 팀장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경협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주겠지만은 지나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하락 가능성도 좀 크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처럼 좀 미리 인지를 해주시고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유라는 회사 하나만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지배력은 대략적으로 약 점유율이 93%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농협 전국 판권에 대한 점유율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는 뭐 중국 진출을 본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개척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는 있지만, 그 부분으로서 모멘텀이 작용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남북 경협에 의한 특사단의 방북에 의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금일 지금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경협주 대응하기에는 조금 위험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 인베스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분단 중에서 오늘은 전체 전문가 수익률 7위에 올라 계신 분이시죠. 타임 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연결해서 리뷰 듣고 추천 주까지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익률 순위 차트에 올라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목표주가 달성이 됐고요.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리뷰 좀 듣겠습니다. 8월 2일에 주셨었는데 1차 목표가 47만원 돌파가 됐고, 2차 목표가로 주셨던 50만원도 어제장 넘겼는데요.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었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헬스케어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문제는 이 소극적인 문제는 단순 우려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게는 위축되어 있던 투자 심리가 견조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신제품 출시와 그로 인한 매출 성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비가 증가가 끊임없는 연구개발비 증가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개발비 증가는 사실 불가피한 일이고, 이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 박람회가 있다고 하고, 한미약품도 하반기에 더 많은 공채를 뽑는 등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과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도 겹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인 헬스케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꾸준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하는 투자보다는 당분간 추가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혹시 한비약품 목표 주가 상향도 있으신가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약 한 10%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잡아보는 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차 목표 주가 지금 가격대에서 10% 정도 더 추가로 올려서 정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55만 원쯤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장 추천주도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DRAM 시장에서 2년 가까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는데, 최근에는 업체들의 공급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수요량을 공급량이 웃돌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비수기에 4분기에는 접어들면서 DRAM의 공급량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DRAM 업체가 안정성을 위해서 출하량을 조절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DRAM 시장의 악조건이 이어지면서 NAND 플래시의 출하량을 늘리고 이미 포화되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출하량을 늘림으로써 커버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이슈를 통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저평가가 아닌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을 하나하나 놓고 따질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 자체의 견조함과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DRAM 시장의 그런 수혜들을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0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 투자 가능 종목인 SK 하이닉스, 오늘 김유윤 연구원의 새로운 포트넷 종목이었습니다. 타임 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3분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빵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아마존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 상반기에는 인터넷주들이 약세였지만 앞으로 아마존과 같이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6% 하락하면서 2309.80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2317선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1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16분경에는 2307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큰데요.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이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7,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이 기흥 공장의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8만 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중에는 8만원 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도 2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8만원대까지 오른 것은 21거래일 만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0.21% 하락하면서 46만 9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공장 본격 수주 기대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31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13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12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1% 하락하면서 36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개발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고 네이버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73만원에 그리고 삼성물산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828.25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9시 8분경에는 82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25분경에는 다시 25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2% 하락하면서 95,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신라젠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7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CJ&M 1.33% 하락하면서 245,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LTE 요금제 등이 개선되면서 동영상 소비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CJ&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딕토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0.48% 하락하면서 72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HLB 바이로매드 오늘 모두 상승 중입니다. 최근 1억 원 이상을 주문하는 슈퍼 개미들이 올해 바이오 종목을 위주로 사들였다고 하는데 바이로매드는 그중에 이름을 하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0.59% 상승하면서 23만 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 때 오늘도 상승합니다. 0.32% 상승하면서 6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56% 하락하면서 10만 7,300원에 그리고 펄어비스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3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K네트워크가 5% 넘게 상승하면서 4,8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인 삼성중공업 현재 4% 넘게 상승하면서 7,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코스맥스 그리고 부광약품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2.78%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한세실업, LG이노텍, 쌍용양회, 코웨이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LB세미콘, 신라젠, 네이버, 그리고 6위에는 케이스트,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필룩스입니다. 네, 3위인 LB세미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B세미콘은 관계사 LB인베스트먼트가 현재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약 11%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하락하면서 6,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 네이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인 나인이 핀테크 사업 투자금 마련을 위해 1조 4,600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일본 도쿄증시에서 상장된 나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가량인 이 7,500억 원어치를 네이버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최근 R&D에 큰 자금을 쏟아부으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 3%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7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반기 투자 내역 구체화와 이 3공장 본격 수주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주가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합니다. 0.21% 빠지면서 46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오늘도 연결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화장품 섹터에서 그 한 종목,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그동안에 뭐 중국의 뭐 한한령, 뭐 사드 그런 거를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화되는 것은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상승 대열에 낄 수 없다. 라는 것도 이제 화장품의 한 섹터에서의 어떤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하고 틀리게 화장품은 뭐 다 같이 올라가고 뭐 다 같이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차별화되면서 올라갈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도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ODM, OEM으로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많이 있죠. 한국 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 이렇게 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런 중위권의 업체 중에서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역사가 좀 오래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듯이 지난번에 한국 화장품하고 이렇게 같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최근 들어와서 회사가 좀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공장 가동에서 이제 92.7% 거의 100%가 됐다 이렇게 하듯이 어떤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거의 뭐 풀 가동 형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색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일부 그
특별화된 특화된 제품을 그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괜찮습니다. 산삼, 뭐 부정근 추출물을 이용한 거, 그리고 비타민 유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 이런 것이 차별화되면서 특화 제품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그 화장품 회사가 뭐 그렇듯이 어떤 한한령 해제에 따른 어떤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최근에 좀 어떤 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변동성이 큰 것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에 대한 주식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탄력성이 좋고 실적이나 전체적인 시가총액 이런 거 대비해서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뭐 3만 원대부터 시작돼서 4만 7천 원이니까 50% 이상 그렇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지만 조정을 받으면은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매수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고점 매수보다는 뭐 저점에서 한번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가 저점 매수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7만 원, 소재가는 4만 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주 중에서도 이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주신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고요. 유한타 증권 스타 PB 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 대북 특사단 방북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방북을 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대북주들 좀 흐름 유입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아침에 대북 특사단 방북에 따른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 상승세 보였고요. 특히 농업주들이 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유를 대장주로 조비, 뭐 경농, 호성 OMB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흐름 보이고 산업 중에서는 이제 고려산업 정도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플러스권에서 살짝 밀려갖고 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대북주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국의 DMZ 지뢰 제거를 위한 전단기구 설치 논의 소식 등으로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웨이크론, 뭐 퍼스텍, 서희건설 등 지뢰 제거 관련주도 좀 흐름 유입이 좀 있었고요. 일단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외적으로는 미국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사실 계속 우리나라에 잠재되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글로벌 증시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 없는 등락을 좀 보였는데요.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진 점이 분명히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종목 장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일단은 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일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부담입니다. 미국 상공회사하고 전미 소매업회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미국 내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거에 영향받은 우리나라도 사실 매물 수출에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조금 생길 뿐 크게 변동성이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장세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이고 조용할 땐 조용하게 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나 보형매드 이런 쪽으로도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도 흐름 유입이 좀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얘기가 오가기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요것도 봐주면 되겠고,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너무 급하지 않게나 매매 임하시고, 그리고 좀 차분하게 좀 단기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임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수익 챙겨가면서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님 추천주 있으신가요? 네, 오늘장 추천주는 8호입니다. 시장에서 조류 독감 그리고 구제역 관련주로 인식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에서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2007년 그루지아에서 발견하고 러시아, 폴란드, 체코 이런 동유럽 국가에서 발견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돼지가 감염 시 1, 2주 내에 폐사하고 치사율은 100%에 이르기 때문에 공포의 전염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발병에 따라 열병 발병에 따라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대성미생물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교류가 잦은 북한으로 이 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야생 멧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물 관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8호도 시장에서 동물 백신 관련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도 12월 요 사이에 좀 조류 독감 방영주로 급등이 좀 나옵니다. 조류 독감 뭐 이런 동물 백신 이런 쪽으로도 흐름 유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월, 12월 한 두 달 빠르면 길게는 두 달 빠르면 이제 보름 안에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 드리고요. 현재 3,500원짜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3,500원 현재가 3,500원 이 자리에서 매수 진행하셔서 단기로 이제 한 4,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경우 조금 더 위로 4,500원, 5,000원짜리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아래로 3,200원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단기로 공략 가능한 종목인 8호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방향을 뚜렷이 잡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828포인트로 오름세의 소폭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